한국의 데이터 통신 분야의 발전은 괄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여행사와 주요 관광 호텔을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예약과 예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됐습니다. 서영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2박 3일 제주 관광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이 여행사의 관광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예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그랜드 호텔하고 관광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가시는 분 상황 주세요. 서영명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호텔 예약하고 관광예약이에요. 네. 좀 전까지는 여행사에서 제주로 직접 전화를 걸어 객실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해 본 뒤에 손으로 직접 쓴 예약증을 발급해 줬으나 이제는 제주 도내의 호텔과 여행사의 관광 상품이 모두 컴퓨터에 수록돼 있어 원하는 대로 적각 예약증이 단말기를 찍혀 나옵니다. 현재는 1단계로 제주 지역 6개 호텔의 1000개 객실과 8개 정기 관광 코스 등을 저희 컴퓨터와 연결시켜 서울, 부산, 광주 등 5대 도시의 50여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나 90년까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관광 예약 시스템은 교통, 숙박, 여행사 등 상품 제공 기관과 관광업체 우체국 등 상품 모집 판매 기관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관인 데이콤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서 고객에게 신속 정확한 관광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여행사의 판매 고객 관리 등 사무 자동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